뉴캐슬은 이번 시즌 10승 9무 1패의 성적으로 리그 3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챔피언스 리그엔 티켓 획득 경쟁을 펼치고 있다. 뉴캐슬은 2021년 사우디 북부 펀드에 인수되며 막대한 자금력을 갖추게 됐다. 오일 머니로 굴리며 돈이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강등권 팀이 이번 시즌 대대적인 전력 보강과 함께 최고의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뉴캐슬은 20경기에서 11골만 실점해 리그 최소 실점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10승 9무 1패라는 아쉬운 성적이 항상 이슈다. 가장 큰 문제는 20경기에서 33골을 터트린 공격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4골에 그치며 부진하지만 지난 24일 풀럼과의 원정 경기처럼 케인의 골을 도울 능력은 충분하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케인과 무려 44골을 합작하고 있는데 케인은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패스가 좋았다며 이번 시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를 언급했다. 뉴캐슬을 대표하는 미드필더 솔라노가 손흥민과 케인 영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솔라노는 총 8시즌을 뉴캐슬에서 뛰며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는데 뉴캐슬이 영입하기를 원하는 선수를 묻는 질문에 답했다. 그는 손흥민과 케인의 듀오가 뉴캐슬에 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케인은 아직 전고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 우승을 위해서는 좋은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